두 곳의 스페인 병원에서 새로운 스페인암 치료약을 실험한다. 두 곳의 스페인 병원에서 새로운 스페인암 치료약을 실험한다. 새로운 약물은 이미 종양이 진행된 환자에게 임상 시험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초기 단계의 암에도 사용할 수 있다. 최근 뉴스에 따르면 두 곳의 스페인 병원에서 100% 스페인계의 암 치료제를 실험하고 있다고 한다. 머지않아 그들은 좋지 못한 예후가 있는 종양을 가진 환자 최대 24명에게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실험할 예정이다. 암 연구의 첫 번째 단계 이러한 연구는 그레고리오 메러넌 병원과 너베러 클리니컬 대학에서 시행될 예정이다. 암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 다른 치료법에는 반응을 하지 않은 종양을 가진 5명의 환자가 이미 약물 치료 B512를 시작했다. 5명의 환자는 임상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 참가할 12명에서 24명의 암 환자 중 첫 번째 그룹이 될 것이다. 이 기사 또한 확인해보자. 쿠바에서 개발한 암 백신, 스페인에서 만들어진 약물 약물은 국립암연구센터 GNIO에서 만들어지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마드리드와 팜플로나에 위치하며 위에서 언급한 건강센터에서 개발 중이다. 이 약물은 스페인에서 개발되었다. 그러나 국제화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. 시간대순으로 연구의 첫 번째 결과는 6월 중에 나올 것이다. 종양학에서 가장 주요한 진보를 보이는 고신, 미국 암협회의 첫 번째 학회는 6월에 예정되어 있다. 이 약물은 3, 4년 내에 시중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. 면역요법 면역요법은 암치료에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이다. 기존의 화학요법처럼 종양세포와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는 대신 신체의 고유한 방어 체제를 사용하여 암을 공격한다. 이때 면역체계는 단지 자극될 뿐만 아니라 악성세포를 확인하는 법 역시 습득한다. 적절한 훈련을 통해 당신의 천연 방어 체계는 종양을 다룰 수 있다. 면역요법은 부작용을 줄이며 종양을 축소시킨다. 따라서 건강한 조직의 부수적인 손상을 줄여준다. 이러한 혁신은 흑색종 및 폐암을 포함한 종양을 가진 환자들의 전망을 점차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. 약물 치료를 위한 종양학 면역요법 약물은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스페인 출신 약물이 목록에 추가될 예정이다. 원래 이 약물은 고형 종양 유방, 폐, 난소, 간 및 내분비암, 흑색종, 육종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. 그러나 그들은 현재까지의 연구를 위해 감지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한 종양이 있는 환자들을 선택했다. 그들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위치를 파악한 후 종양에 직접적으로 주사할 수 있는 약물을 전달할 것이다. 새로운 약물에 대한 세부 정보. 전반적으로 그들은 기존의 치료법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스페인 출신 치료법을 시도할 예정이다. 또한 이 치료법에는 면역요법 외에 또 다른 것들이 포함된다. 첫째, 그들은 새로운 약물 치료의 효과를 입증해야만 한다. 그런 후에야 심지어 수술 전이라도 병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약품에선 이름인 PO112는 아직 실험 단계에 있음을 나타낸다.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물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. 전반적으로 이 약물은 암 치료를 위한 두 가지 촉망되는 접근법인 면역요법과 자식작용을 결합한 최초의 약물이다. 이것은 2016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일본인 과학자 요시노리 오스미로부터 얻은 메커니즘이다. 그러나 스페인 약물을 단독으로 섭취할 필요는 없다. 앞으로 그들은 다른 면역요법과 병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또한 그들은 임상실험에서 이러한 옵션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. 우리는 이 기사를 권장한다. 겨드랑이 해독으로 유방암 예방하기 공사 협력. 전반적으로 이러한 연구들은 공사 협력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예시이다. 2010년도 국립중앙치료센터 GNIO에서 신흥 스페인 기업에게 약물 라이센싱을 제공했다. 이것은 바이언쿼테치를 만들어낸 소규모의 생명공학 기업이었다. 이 연구는 바이언쿼테치의 흑색종 그룹의 책임자인 메디컬 송거스에 의해 주도되었다. 그녀의 말에 따르면 대개 과학자들은 실험실의 결과가 환자에게 직접 도달하는 결과를 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. 이러한 임상 연구는 바이언쿼테치의 환상적인 팀이 이끄는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협력한 결과이다. CINO에서 우리는 이러한 큰 걸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.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종양학 컨퍼런스인 미국 임상종양협회의 학회 ASCO에서 이러한 임상실험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. 이 학회는 시카고에서 7월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다.